단독이라는 조 후보자의 새로운 아호가 생겼다. 이런 인터넷상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논란과 의혹이 많으면 하루에도 몇 개씩 단독 기사가 줄줄이 터져 나올 수 있는지 국민들은 신기해할 정도입니다.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사기 논문 논란만 해도 하루 청문회 동안 다 다루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사모펀드, 조국펀드의 의혹이 있고 또 사립학교 법인을 한마디로 본인들의 장사수단으로 사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한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자 딸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아직도 저희가 보아야 될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논란을 이야기하면 조국 후보자와 여당은 청문회 열면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청문회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고장난 녹음기 틀듯이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회 경우에는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 대상이 이미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길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3일의 청문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진실규명, 자질검증 그러한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가 또 진정성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3일 개최에 대해서 대한 제안을 받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를 향한 여당과 일부 야당의 흑심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불리하니 또 한 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판을 엎겠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이 정개특위 일소위원장은 여전히 여당이 그동안의 합의를 깨고 묵묵부답하고서는 이제 시간 끌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됐다 하면서 연장 시한을 거부하면서 날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보니까 긴급 안건조정위원회조차도 위법하게 불법하게 날치기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조항을 읽어보십시오.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다수당이 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일방적으로 어떤 안건을 처리할 수 없지만 꼭 해야 되는 그런 안건, 그런데 다수당과 소수당의 이견이 많은 경우에 이 안건을 충분히 조정해라. 조정하고 조정이 정 안 될 때는 처리를 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관련된 조항의 2항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90일입니다. 다만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그 활동 기한을 90일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안건조정위원회에 관한 제안을 내는 경우에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는 특별한 합의가 있지 않은 한 90일 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90일 이내에 마음대로 표결을 하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관련된 표결 요건, 표결을 할 경우에는 제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 표결 요건만 내세우면서
함부로 표결을 시도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만약에 이러한 불법, 관행적으로도 전혀 없었던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해서 막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막 나갑니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이 막 나가는 여당, 이 여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제1야당의 인사검증 활동을 광기로 묘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 자질검증, 진실규명에 앞장서는 수많은 언론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터져나오는 셀 수 없는 많은 단독 보도가 민주당에게는 광기 어린 행위로 보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의당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어제 소명 요구서를 보낸다며 한껏 목소리를 높여 조 후보자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적혀도 한참 전에 적혔어야 할 데스노트는 아직도 책상 속에 꽁꽁 숨겨놓고 선거법 야합국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아직도 듭니다. 정파적 이익을 잃을까봐 들춰보기 무서운 데스노트라면 그건 정의의 노트가 아니라 불의의 노트입니다. 정의당께 다시 한번 고언합니다. 소탐 대실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